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돌멩이, 돌팔매, 그리고 거인. 오늘은 돌멩이, 돌팔매, 그리고 거인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사무엘에게 명하셨어요.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의 아들 중한 명이 새 왕이 될 것이다. 네. 가고 있죠. 그 뭐지? 사무엘이 이새라며 베들레헴에 다시. 있는 이새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 그의 일곱 아들들을 보러 갔지요. 모두 얼굴이 잘생기고 힘이 세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란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네, 여기. 있는 가장 맨첫 번째 사람을 보러 갔고, 다시 읽을게요. 복음의 신발. 이번에는 이새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셨어요. 바로 이 아이다. 그래서 다윗이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 양을 돌보던 아이가 왕이 되네요. 저기 문제다. 얼마 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해 왔어요. 나에게 대항하여 싸울 사람을 보내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그를 크게 두려워했어요. 네, 다 두려워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선택한 사람 누구였나요? 1번 다윗이죠.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도전을 들었죠.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어요. 이 자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에게 대항한단 말이냐? 내가 그 자에게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다들 무서워하고 있죠. 이를 듣고 놀란 사울왕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내어주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말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야수 같은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돌 다섯 개와 돌팔매만을 가지고 전장에 나갔어요. 그것만으로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요?
개인 줄 아는 것이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크게 화를 냈어요. 이 꼬맹이를 나와 싸우라고 보냈다고! 그러나 다윗이 당당히 말했어요. 너는 창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이다! 네, 다윗은 뭔가요? 다윗이 돌팔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딱 하고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자 쿵 하고 그가 쓰러졌지요. 이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었어요. 네, 다윗이 그거 이겼을 때 신기해요. 왜 안 되지? 한 번만 더 놀라야 되나? 하나님은 다윗이 돌멩이 다섯 개와 돌팔매로 거인 골리앗을 죽이도록 도우셨어요. 맞죠? 내 활동을 볼게요. 시작. 맨 뒤에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돌멩이, 돌팔매, 그리고 거인. 뭐지? 활동을 다시 들어갈게요. 네, 다윗을 먼저 살게요, 그냥. 다윗. 다윗. 안 눌러져요, 여러분. 왜 안 눌러지지? 이거 못하겠다. 왜 안 될까요? 돌멩이, 돌팔매, 그리고 거인. 네, 오늘은 돌멩이, 돌팔매, 그리고 거인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